아이돌 마스터에는 다양한 노래들이 있습니다. 팝송부터 발라드, 귀여운 아이돌 같은 분위기의 곡에 뮤지컬이나 드라마 같은 웅장한 곡, 락 음악과 달콤한 러브송까지. 그래서 준비한 영상, 아이돌 마스터 속 다양한 노래를 알아보고 제 감상평과 여러분들의 감상평을 댓글로 받는 영상, 아이돌 마스터 뮤직 소개 영상. 이번에 소개할 노래는 21년 10월에 서비스를 시작한 게임 아이돌 마스터 사이드인 그로잉 스타즈의 타이틀 악곡, 점점 커져가는 모두의 미소가 담겨진 노래 그로잉 스마일입니다. 그로잉 스마일, 사이드엠의 새로운 게임 시리즈 아이돌 마스터 사이드엠 그로잉 스타즈의 대표 타이틀 악곡으로, 첫 공개는 2021년 7월 17일 아이돌 마스터 사이드엠 아이돌 빛나는 선샤인, 올 여름도 뜨겁게 7주년 생방송에서 노래가 첫 공개. 앨범의 발매는 2021년 9월 29일 아이돌 마스터 사이드엠 그로잉 시그널을 탄 그로잉 스마일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작사는 카미야 유키히로, 작곡 편곡은 마츠마스 하지메씨가 담당하셨습니다. 사이드엠 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리듬게임 그로잉 스타즈, 제목 그대로 다양한 작은 별들이 성장하여 큰 별이 되는 본 시리즈의 타이틀과 큰 뜻을 넣어서 만든 노래로, 그로잉 스마일의 뜻은 점점 커져가는 미소, 이유 있어 아이돌을 시작한 그들이 점점 커다란 별이 되어가고, 이유 있는 그 별들이 자신들을 응원해주고 좋아해주는 모두에게 이유 있는 웃음을 주어서 점점 큰 미소로 만들어주는 것이 본 노래의 중요 포인트이자 큰 특징입니다. 그로잉 스마일의 작사가인 유키히로씨 역시 트위터로 본 노래는 사이머스의 타이틀인 이유 있는을 메인으로 작사하였다고 하는데, 이유 있는 별들이 이유 있는 많은 미소가 모두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또한 사이드엠의 최초 메인 타이틀 악곡인 드라이브 어라이브를 많이 의식했다고도 하셨는데, 드라이브 어라이브라는 노래를 시작으로 사이드엠의 이유 있는 이야기가 시작되었으니 그로잉 스마일에도 그 의미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두 노래의 가사를 비교하면 의외로 비슷하지만 곡의 개성은 서로가 뚜렷하고 명확하게 다른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유 있는 꿈의 시작과 함께 이유 있는 미소를 모두에게 전해주어 그 미소가 점점 커져가 모두의 얼굴에 미소를 남겨주는 아주 즐거우며 멋진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점 커지는 미소를 상징하는 사이코한 노래, 이유 있는 그들이 모두에게 이유 있는 미소를 주며 그 미소가 점점 커져가는 의미와 내용을 포함한 노래답게 노래의 흐름은 부르니가 듣는 이에게 전하는 메시지 같은 형태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A파트 뿐이고 B파트부터는 너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인트로 파트는 빛나는 미소, 눈부신 장소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날아오른다는 이유 있는 의미로 시작, 이유를 가진 노래답게 이유 있는 시작으로 시작해 목표를 정하며 시작합니다. 인트로가 지나 첫 1절 파트로 넘어가며 꿈이라는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는 가사로 넘어갑니다. 원하는 곳으로 가겠다고 정한 그 다짐, 그곳으로 가기 위해 뜨거운 마음을 품고 무아몽중 집중하여 그 꿈을 꾸며 그 꿈을 향해 달려가며 파트가 시작. 그런 꿈을 향해 달려나가던 중 한번 돌아본 뒤, 뒤를 돌아봤을 때야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너라는 존재, 함께 웃을 수 있는 너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꿈이라는 목표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고, 나와 너 모두에게 이 미소를 전해주기 위해 뜨거운 마음을 품고 용기 내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과 함께 너라는 이유를 위해 날아오르죠. 여기까지가 1절 파트, 2절부터는 말한 것처럼 너라는 존재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도입 시작은 넓은 세상을 보면서 분명 자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게 있다며 이 꿈과 만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꿈이라는 것이 모두 평등하게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감정을 들려주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꿈은 이룰 수 없기에 어제가 준 바톤을 이어잡아 오늘에서 내일로 가기 위해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나아가 보이는 풍경, 울려 퍼지는 소리, 날아오르는 하모니, 모두의 눈동자가 자신을 보고 나도 그 눈동자 속에서 멋진 별이 되어 세계로 모두에게 날아오릅니다. 어떤 날이든 새롭고 뜨거운 이 세계,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자신을 생각해준 누군가가 자신이 꿈을 품을 이유가 되었기에 노래하고 춤추며 특별한 미소를 주며 새로운 스테이지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가 2절부터 후렴까지의 내용, 여기서 대충 눈치챈 분들도 계실텐데 1절은 누군가에게 전하는 메시지, 2절은 자신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메시지로 나눠집니다. 이는 마치 1절에 누군가가 너, 즉 나라는 존재로 꿈을 품은 이유가 생겼으니 그 이유를 실천하겠다고 하며 미소를 나눠주고, 2절에서는 그 미소를 받은 너, 즉 내가 같은 이유를 받았기에 어제 그가 준 바톤을 이어받아 오늘에서 내일로 달려나가는 것이죠. 즉 꿈은 이어지고 이어지며 그로잉이라는 의미처럼 꿈이 커지고 늘어나며 퍼져나가 모두에게 미소를 주고 이유를 주며 세계의 다양한 별과 꿈을 넘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의미로도 이 1절 2절의 이어짐을 생각해봤는데, 유키히로씨가 드라이브 어라이브의 계보를 이었다고 하셨는데, 이걸 생각하고 또 감상해보면 드라이브 어라이브가 품은 이유가 퍼지며 그로잉 스마일이라는 이 노래에게 이유를 주며, 그로잉 스마일도 어제에서 오늘로 그리고 내일로 나아가 모두에게 미소가 커지게 해주는 이유를 주는 곡으로 의미를 주었다고 할 수 있죠. 꿈도 미소도 이유도 별도 너랑 나 모두가 멋지게 커지고 퍼지는 곡이며 시간과 의미가 이어지는 멋진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과 모두에게 미소를 커지게 해주는 노래 그로잉 스마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새로운 바톤을 이어가는 시리즈의 새로운 바톤을 이어가는 노래, 과거 누군가에게 이유를 얻고 그 누군가에게 이유를 주며 그 누군가,
내가 꿈이라는 이유, 목표라는 이유, 너라는 이유를 품고 부르는 이 노래는 미소라는 이유, 꿈이라는 이유를 주며 이유 있는 이라는 주제를 담은 사이드M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